일단 저희가 이길 수 있던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컨디션도 안 좋았고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드려서 되게 실망스럽기도 했거든요, 저희 자신한테. 근데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일단 이번 연도에서 제일 재밌었던 경기를 제가 하면서도 느꼈고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재밌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감도 있고요.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좋은 경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고 다음번에는 꼭 이기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왔고요. 근데 지금 애들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라서 맨날 막 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신예라고 해봤자 커즈밖에 없고요. 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해왔던 선수고 BDD 선수도 같이 오래 생활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막 처음 숙소 생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선수들은 없어서 다행이었고 가장 좋은 점은 약간 다 같이 왁자지껄하면서 열심히 하자라는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손쉽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. 사실 저희가 두 번 내내 져왔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연습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와서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. 자이라는 솔직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잘하면 좋지만 오히려 약간 한번 말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사실 쓰면서도 부담감은 있어요. 라인전에서 한번 죽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픽입니다. 그냥 모든 프로 팀들의 목표는 롤드컵이니까요. 저희가 꼭 프로업을 가서 좋은 성적 얻어서 롤드컵을 가는 게 이번 시즌 목표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솔직히 뭐 똑같지만 롤드컵 가는 게 우선이고요. 근데 못 가더라도 저희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고 연습은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약간 신예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리숙한 선수들이 많아서 혹시나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잘 저도 이끌어 갈 테니까 저희 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